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oadview redesigned. Mr. Roadview.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전남대학교 캠퍼스 투어입니다. 평소의 로드뷰 영상과 약간 다르게 20대 아재 두 명이 대화하며 로드뷰를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여긴 그 교양 건물 있잖아. 아, 여긴 저 교양 건물. 비 안 오니까 너무 좋다. 아, 비 안 오니까 너무 좋다. 산책하기엔 제일 좋아, 진짜. 영대 건물. 여기가 지름길이야. 사회대 쪽으로 빠져. 여기 말고 또 다른 캠퍼스 있지? 여수. 아, 여수요? 어, 여수. 그리고 학동에 의대가 따로 있어. 헐. 의대가 여기 있으면은 규모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의대를 저쪽에다 놔뒀어. 아, 여기 의대까지 있었으면 진짜. 사람 엄청 많았겠다. 여기도 길이 있네? 여기 농대로 빠지는 길이야. 이쪽에 생활관이 있어. 제일 생활관 있고, 저쪽에 농대가 있고. 야, 되게 잘한다. 화석이네, 화석. 아, 나 방금 나 욕할 뻔했어. 맞잖아. 고인물이야. 여기 오른쪽이 나가면 여기가 사회대.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네. 그래. 저 안쪽에 사회대 있어. 예대 보고 싶어? 사회대 보고 싶어? 예대. 그래. 야, 지금 남자요? 대학은 예대죠. 그렇죠, 인정. 우리 학교는 예대 건물이 쓰레기였어. 너네가 쓰레기면 우린 어떡했니? 왜? 원래 여기가 야구하는 데거든. 근데 왜 이래? 잔디밭이 엄청 넓어. 근데 건물을 새로 하나 짓고 있어. 아, 돈 많다니까 이 학교. 돈 많은 거야. 돈 많은데 건물 이런 거. 어쨌든 리모델링 해주잖아. 아, 이게 아까 그 경영대야? 어, 얘가 왼쪽 경영대. 나 항상 여기서 수업 들어. 비 올 때 찍어가지고 정신이 없어. 내가 지금 딱 한 가지 목표가 뭐냐면 이 건물이 다 완성되기 전에 학교 졸업하는 취업해가지고 항상 우리 일삼 동기들끼리 그런 이야기 해. 이거 지어지기 전에 꼭 기필코 취업하는 거. 이거 어떤 건물이야, 근데? 이게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이야. 도서관을 두 개로는 좀 부족해. 이야. 그래가지고 하나 신축하고 있어. 아, 근처에 오늘 사람 없다, 근데. 아, 없는 거야? 여기가 점심시간에는 여기가 사람들로 꽉 차. 엄청 꽉 차. 방울이 살짝 살짝 퍼지네.
응? 아니. 여기가 홍도. 응? 아까 저기 벤치 보이지? 응. 뒤에. 응. 주로 저기서 점심 먹고 응. 날 좋으면 저기서 응. 노가릴까? 응. 주로 여기. 담배전 아니지? 응, 여기 담배 못 펴. 어. 그리고 우리는 아까 여기서 올라왔잖아. 응. 여기 왼쪽으로 갈 거야. 응.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걸 지금 올리면 조회수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수시쯤 수시할 때 어. 수시 한창 접수할 때 이게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여기가 오른쪽 건물이 원래 가정교육과 건물이었어. 아 가정교육과 단독 건물이라고 이게? 어 가정교육이랑 수학교육 지금 다 여기로 옮겼어. 그럼 이 건물은? 아마 용도가 바뀔 거야 아마. 아 아직 바뀐 건 아니고? 어 바뀐 게 아니라. 아니 무슨 과 두 개 쓰는데 건물이 하나야? 그니까. 그러니까 넌 학교 돈 많은 거라니까? 막 특수교육과도 있고 막 그랬어. 얘가 이제 야. 사범대가 아예 여기를 다 옮겨버렸어. 와. 야 사범대 건물치고 이렇게 좋은 건물 처음 본 거 같아. 이제 이거 지나고 나오는 건물이 얘들. 알았네. 왼쪽이 미술대예요. 그 다음 건물이 음악대. 와, 야. 원래 그냥 다 얘네 건물은 그냥 하나에다가 그냥 나눠서 쓰는데. 어, 그니까. 야, 여기는 과목별로다가 건물이 하나씩 있네. 저건 기숙사야? 어, 여기가 이제 기숙사야. 여기가 미술인데 조각. 어. 여기가 기숙사. 야, 무슨 콘도요? 대박이네. 전공 수업 들을 때 외국인 학생들 많아? 어, 좀 비율이 있어. 중국인들? 중국인들이랑 동남아시아. 이제 우리는 저쪽으로 올라갈 거야. 여기서 계단 타고 올라가면 공대 쪽으로 가는 길이야. 여기가 학교 작업장. 네. 학교 미대 작업장이고 왼쪽이. 근데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저 아파트 아니야? 아 공대야 공대. 이제 이과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 칙칙하겠다. 엄청 칙칙해. 빨리 그래서 내가 희망의 언덕이라고. 빨리 넘어가자. 어. 여기가 공대 운동장. 진짜 공대 운동장스럽다. 어. 공대생들은 근데 할 거 없으면 맨날 축구하더라, 근데. 족구, 족구. 어, 근데 진심 족구하면 축구한다. 아니, 왜 이렇게 운동장 같지가 않고 연병장 같지? 진짜로. 아, 나는 왜 근데 학교 와서 족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다른 생산적인 활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가 학교의 남쪽이야. 제일 남쪽. 아. 그리고 여기 앞이 외국인 센터. 어학당? 아니, 그 어학당 비슷한데 국제교육 뭐 그런 거야.
국제 뭐 그런 비슷한 거. 나 정확히 이름이 모르겠네. 근데 나 갈 일이 없대. 갈 일이 없지.